콘테 그리고 포체티노 토트넘 지난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어떻게 한 주를 보냈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잘 지나갔나요? 어때요? 내 일주일이 온전히 내가 잘 보낸 일주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온통 너였어 종이나. 어 뭐야 진짜 소름 돋는다. 왜 이 얘기를 했냐. 보통 대강사입니다. 자 토트넘이 지난주를 돌아봅시다. 일본 FA컵 달라. 조금 더 가면 그러면 리그에선 울버햄튼한테 졌죠. 2번 챔피언스리그 탈락. 컵대회 2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씁쓸한 한 주였다. 그냥 졌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한 시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서 2개 대회에서 떨어졌어요. 콘테는 올해 6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콘테 인터뷰 좀 좋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1년 연장이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뭐 스카이에 따르면 1월에 재계약 제안을 한 것 같아. 했지만 보류. 시즌 끝나고 얘기하자. 뭐 이거는 원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시즌 중에는 좀 그렇고 우리 시즌 끝나고 얘기합시다. 근데 지금 현재 팀 상황 분위기 어떤가요? 안 좋죠. 그래서 경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수순이면 4위 수성 10주 안타. 리버풀이 빡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뭐 스쿼드 사이클 어떤 선수가 부진해 막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 기본 근간의 팀으로 챔스 우승 리그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이건 위르겐 클롭입니다. 이들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온다? 아우 쉽지 않죠. 4위 수성 쉽지 않습니다. 자 인터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되게 쿨해 콘테. 인정 인터뷰 거취 얘기했죠. 구단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시즌 끝나면 나 6월에 계약 만료야. 근데 그 전에 경질할지도 몰라. 콘테가 이 정도 인터뷰를 했다 싶으면 뭔 상황이냐면 아 다음 경기 때부터 수염 안 깎고 추리닝 입고 올래나? 약간 급빌이야. 자 부진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 기반 말은 못했다. 팬들 실망했을 거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인정 인터뷰잖아. 인정 인터뷰. 어 인정 계약 만료. 어 맞아. 경질할지도 몰라. 인정. 팬들 실망했을 거야. 인정. 이거야. 이게 뭔 줄 알아요? 좀 지지입니다. 지지. 이에요. 이런 인터뷰를 시즌 중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일정 볼게요. 노팅엄, 소튼,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랑 경기를 합니다.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어렵지 않다. 단, 토트넘이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왜? 토트넘 안 좋잖아.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잖아. 지금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해. 볼 때마다 우리가 토트넘 경기는 진짜 여러분 저 주말에 레스터 첼시 할지 토트넘 노팅엄 할지 형이랑 고민하고 있어. 이 정도의 일정이면 만약 토트넘이 가져가고 싶으면 전승해야 돼요. 이거 다 잡아야 돼. 브라이튼 어려운 팀인 거 알아. 그래도 다 잡아야 돼. 자, 근데 이 상황에 포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 남아있는 팬들이 포체티노를 연호했대. 자 그럼 우리가 포치를 봅시다. 포치가 토트넘 떠난 뒤에 누가 감독이 있었나요? 무리뉴. 누누 어우씨 콘테. 자 무리뉴 1년 반 만에 경질이었죠. 18개월 누누 4개월 경질. 콘테 위기입니다. 모두 다 비교적 선수비 후역습 형태다. 포치는 대단히 공격적인 감독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까지는 아니었죠. 팬들 입장에서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거 했으면 결과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 재미는 있나? 없잖아. 이거 좀 불편한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포체티노 챔겨로 갔잖아. 이러면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스카이의 멜리사레디. 포치의 복귀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 스태프들이 있다. 자 조금 더 딥하게 갈까요? 포치가 지휘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몰라요. 근데 이 누나가 멜리사 레디 예전부터 대단히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버풀 쪽과 관련된 유력 저널리스트였을 때도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빨대가 있을 거야 토트넘 쪽에. 없을 리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들은 게 있을 거다. 자 그러면 if 포치가 온다 칩시다. 지금보다는 경쟁 구도가 좀 덜하지만 토트넘이 트로피에 가장 가까웠던 시절 포치 시절 1415 리그컵 1617 리그 모두 다 준우승 1819 챔스 준우승 그리고 1516
이때 마지막에 이제 좀 미끄러지면서 3위가 됐지만 꽤 오래 2위였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북런던 태생이 아니잖아.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아스날을 좋아했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 기준에서 그때 당시 아스날 팬들 기준에서 토트넘은 라이벌리가 없어요. 북런던 더비가 치열하대. 근데 난 몰라. 왜냐하면 아스날이 그때 당시에 라이벌이라고 여겼었던 팀은 맨유랑 첼시예요. 맨유랑 우승 경쟁했었고 무리뉴가 갑자기 온 다음에 막 발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었지. 토트넘은 예전에는 안 봐도 되는 경기야. 왜? 이기니까. 세인트 토터링엄스 데이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포치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때 토트넘 아스날 순위가 이때부터 벌어졌어. 그래서 챔스를 토트넘이 나갔어. 이게 나한테는 되게 이상한 일이야. 뭐야? 이런 부분이 있었다. 압박에 대한 어떤 강조, 그 다음에 성공했었던 시절을 돌아보면 현재 최근 감독들과 차이가 있다. 그건 맞아. 자, 근데 그러면 포치가 지금 오면 잘할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멤버 차이가 있다. 자, 당시 벨통 톱이에요. 이거 벨기에 국대 라인이죠. 그리고 중원에 누구 있었습니까? 무뎀, 뎀벨레 있었어요. 거기에 건재. 자, 지금 누구 있습니까? 산다. 중원의 공격은 짠다. 전체적으로 이 팀의 구심점이 돼줄 만한 어떤 코어 라인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래, 해리 퀸 말고는 쉽지 않다. 그러면 현재 멤버의 코치가 오면 어느 정도 달라질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치가 뭘 했는지 무관하냐? FA컵 16, 17 시즌 보면 이거 우승했었어야 돼요. 근데 4강이었어. 이때 소니 윙백 갔었죠?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토트넘 커리어 말미. 다이아가 아니죠. 다이아 사사이를 쓴다고. 전술이 읽혔지만 바뀌지 못하는 모습. 그 다음 최근 파리에서 안 된 모습. 이런 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온다고 달라져?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 토트넘 팬들도 계실 테니까 어때요? 별로야? 그러면 차라리 루초? 새로운 사람 오자. 낭만으로 두자. 와봐야 한다. 골 때리지. 지금 투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파 얘기 해봤고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르팅 원정 1위 무승부? 나빼드. 괜찮다. 홈에서 이긴다. 맨유는 여러 가지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클린스만 코칭 스태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 나가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 감독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대. 나가서 놀아라. 놀 사람 없나?